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엑셀 실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유형별 모의고사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자, 지금 학습하고 있는 유형이 반드시 나올 거니까, 자, 믿고 이번 유형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파악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회 모의고사 유형 분석은 거의 한 48분 정도가 소요된 것인데, 자, 이번 시간 2회는 시간을 조금 더 줄여서 한 40분에서 한 45분 만에 이 모의고사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자, 횟수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여러분의 실력이 그만큼 늘어야 되고 그만큼 작업하는 시간도 줄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화면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화면도 옆에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우선 그 작업표 형식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바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렌트 관리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작업표의 작성일을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역시 2015년, 자,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면서 15년 12월 25일로 입력하도록 할 테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그때의 그 날짜와 시간을 년월일별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대여자가 입력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 차종, 그 다음에 대여일, 기본 요구, 대여일 다음에 기본 요금, 그 다음에 부가 요금, 합계 금액.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이 강의에서는 이렇게 이제 입력하는 거는 미리 다 입력을 해놓고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드리는 형태의 강의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저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직접 작업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옆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란히 손잡고, 자, 같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따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작업표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 했고요. 그래서 자동차 렌트 관리라는 요거 제목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작성일을 입력했고, 그 다음에 요 맨 위에 있는 제목 줄 라인을 이렇게 입력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순서로 진행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대여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수, 이하나, 노유미, 한사람, 두유고, 박서라, 석정아, 자, 모용화, 김선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강말자, 하선정, 고산나까지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입력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 코드는 이제 캡스라키, 그러니까 대문자로 바꾸니까 이상한 아이콘이 뜬다, 그죠? 자, B-1번, 그 다음에 A-1번, 그 다음에 B-1, C-3. 입력하다 보니까 제가 엔터를 치니까 옆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죠? 제가 탭키를 누른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그냥 제가 땡겨서 내리겠습니다. 이런 그 실수조차도,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그 오류조차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냥 키보드만 보고 타이핑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얘를 클릭해서 그대로 땡겨서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치러 갔을 때 시간마저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같이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빨리 수정을 할 수 있는가를 같이 보여드린다는 얘기죠. 자, B-2, 그 다음에 C-2, 그 다음에 B-4. 자, 빼먹지 않고, 한번 빼먹어버리면 다시 찾아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빼먹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하는 버릇을 들여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C-2까지. 네, 정확하게 입력이 됐죠. 그 다음에 차종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승합차, 그 다음에 승용차, 버스. 자, 세 종류를 입력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 글자를 써도 나오겠다, 그죠? 승합까지 쳐야 되겠네요.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첫 번째 승자가 똑같기 때문에 두 번째 글자까지 쳐주면 나머지 차자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버 엔터, 승용 엔터, 승용 엔터, 승합 엔터, 버 엔터, 버 엔터, 승용 엔터, 버 엔터, 이렇게. 자, 제가 말을 하니까 어떻게 입력하고 엔터 쳐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엑셀에서 날짜 입력할 때는요. 자, 이렇게 9월 5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9월 5일 이렇게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자, 반드시 명심하세요. 엑셀에서 날짜 입력할 때는 9-5 이렇게 입력하든지 아니면 9/5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9/5 엔터. 어때요? 자, 09월 5일이라고 나오죠? 자, 이번에는 9-16 엔터. 똑같습니다. 그죠? 날짜 입력할 때는 하이펀이나 슬래시로 입력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요. 왜 그러냐면 그냥 9월 5일이라고 입력해버리고 9월 16일에 입력해버리면 나중에 날짜를 계산할 때 입력한 게 이제 텍스트 형태로 입력이 돼 버리기 때문에 날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날짜 입력할 때는 하이펀이나 슬래시로 입력해 달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통일할까요? 하이펀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24 엔터. 그다음에 10-6 엔터. 3-11 엔터. 5-20 엔터. 5-16 엔터. 5- 역시 20 5-16 다음에 4-4죠? 그쵸? 4-4 엔터. 그 다음에 8-18 엔터. 5-9 엔터. 7-8 엔터. 7-3 엔터. 자, 어떻습니까? 자, 제가 말을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쵸? 대여 1까지 입력을 했는데, 자, 입력을 해놓고 보니까 또 여기서 뭔가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그죠? 자,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대여자부터 시작해서 합계 금액까지 여기 있는 것을 대여자부터 합계 금액까지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1회에도 봤지만, 자, 대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대여자가 쭉 입력되면 되고요. 자, 코드 같은 경우에도 코드 그대로 입력되면 되는데, 차종 같은 경우에도 차종도 입력되면 되는데, 그죠? 근데 대여 1이, 여기는 대여 1이고요. 여기는 대여 1자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과연 이 데이터가 맞을까? 그래서 여기서 궁금증을 유발을 시키니까, 여기 가만히 아래쪽에 보니까, 아하, 동그라미 1번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이폰으로 연결된 것은 위에 있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하란 얘기예요. 그죠? 입력하란 얘기인데 동그라미 1번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거는 계산의 결과를 입력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대여 1이라는 이 부분은 이렇게 대여 1자가 입력되는 게 아니라 계산에 대한 결과물을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이 작업표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이 대여 1자와 반납 1자는 어떻게 해요? 그쵸?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다가 따로 입력하는 게 맞다. 이 얘기죠. 그런데 선생님 벌써 다 입력해놨는데 저거 다 지우고 다시 또 입력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경계선에 마우스 갖다 놓으면 십자가 모양의 화살표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끌어주셔서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입력한다? 그쵸? 대여 일자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입력을 하는 부분은 그쵸? 반납 일자를 입력하면 되겠네요. 반납 일자. 자, 이렇게 해놓고 반납 일자를 계속해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9-13 엔터. 9-20 엔터. 4-29 엔터.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10-14 엔터. 3-19 엔터. 5-29 엔터. 5-25 엔터. 4-15 엔터. 그 다음에 8-29 엔터. 그 다음에 5-28 엔터. 7-28 엔터. 7-12 엔터. 자, 저보다 타이핑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2배속을 돌려놓고 입력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저보다 타이핑 속도가 느리신 분들은 배속을 줄이든지 아니면 화면을 일시 정지시켜 놓고 다 입력하고 그 다음부터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가 다 입력이 끝났죠. 자, 이쯤에서 이번에는 저장을 한번 해둘까요?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서 그죠? 눌러서. 자, 저장 위치는 제가 어디를 저장하라고 그랬죠? 그쵸? C 드라이브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폴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실전 모의고사 폴더 들어가셔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엑셀 두 번째 시간이니까 엑셀 02회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됐다는 사실은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엑셀의 맨 윗줄에 보면 엑셀 2회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표 형식과 이제 입력 자료는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 과정을 가야 되겠죠. 자, 서식보다는 계산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아래쪽에 쭉 내려와서 자, 계산 부분은 이번 문제에서는 여기서부터가 자, 계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정리 좀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대여 1이라는 것은 반납 1자 마이너스 대여 1자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여 1자 동그라미 1번을 계산해서 까만색 십자가에서 채우기 핸들을 쭉 하면 되겠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본 요금을 여기다 계산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가 요금 여기다 계산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계 요금을 기본 요금 더하기 부가 요금으로 여기다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각 항목별 차종별 합계를 구하는 부분은 이 아래쪽에다가 그죠? 아래쪽에다가 이 합계를 계산하는 영역을 모든 계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계산 작업인데 제목 서식과 그죠? 그 다음에 글꼴 서체 이 부분은 모든 계산이 끝나고 그 다음 과정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렬 과정 다 끝나고요. 또 기타 작업을 할 때 이 제목과 글꼴 서체를 바꿔줄 수 있도록 순서를 그렇게 정해놓고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대여 1을 볼게요. 대여 1은 반납 1자 빼기 대여 1자 플러스 1이니까 는 하고요. 자, 반납 1자 여기 있으니까 얘 클릭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대여 1자 클릭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는 건데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같이 잡아두는 것도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동차 렌트 관리라는 그 어떤 그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김석수라는 사람이 승합차 그죠? 흔히들 봉고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봉고차를 B-1이라는 봉고차를 하나를 빌렸는데 언제 빌렸냐면 9월 5일날 빌려서 9월 13일날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를 쓴 거냐 이 말이죠. 며칠을 쓴 거냐 이 말이죠. 그러면 빌려간 날짜를 포함해서 반납한 날짜까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13에서 5를 빼버리면 8이 되겠지만 실제로 빌려간 일수는 5일부터 13일까지 되는 거니까 플러스 1을 한 9일만큼 빌려가게 된 거잖아요.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뭐가 나와야 된다? 9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쳤을 때 9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까만색 십자가에서 밑으로 쭉 드래그.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서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대충 보니까 날짜가 9월 5일부터 시작해서 9월 13일까지니까 한 8, 9일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 답을 엔터를 쳤는데 여기에 숫자가 내가 상상도 못하는 엄청나게 긴 숫자가 나왔다. 그럼 뭔가 잘못됐단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도 아, 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이 답이 나왔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거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기본 요금 계산하러 가니까 자, 차종이 승용차면 기본 요금이 15만원이라고요. 승합차면 25만원, 버스면 40만원. 자, 이럴 경우에는 조건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쵸?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이렇게 조건이 하나, 둘, 3개가 있으면 조건이 나오면 당연히 if 함수를 써야 되는데 조건이 2개일 경우에는 if를 하나만 쓰면 되지만 조건이 3개일 경우에는 if를 2번 써야 된다는 사실. 그죠? 요거 명심하시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if 함수를 씁니다. 는 하고 if 만약에 갈래 열고 뭐가? 자, 차종이 얘가 승용차이면 그랬으니까 승용차부터 먼저 씁니다. 따옴표 열고 한글 쓸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 열어줍니다. 승용차이면 자, 캡스라키는 제가 켜놓을게요. 자, 컴퓨터가 캡스라키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아이콘이 뜨니까 자, 보기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자, C5가 승용차이면 콤마 찍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15만원 여기서 15만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그쵸? 왜냐?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값을 가지고 나중에 합계 같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15만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기본 요금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이 아래쪽에 합계 같은 거 구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입력이 뭐 이렇게 15만원 이렇게 나왔다 답이
또 10만 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게 한글인데 어떻게 15만 원과 10만 원을 더해서 여기 값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입력할 때는 15만 원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1, 1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15만 원을 입력을 해야 되죠. 됩니까? 자, 차종이 승용차이면 15만 원 입력했고요. 다시 한번 if. 다시 한번 if 만약에 그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차종 클릭하셔서 co를 클릭하셔서는 자 승용차 다음이 뭡니까? 승합차죠. 자 승합차면 그죠? 큰 따옴표로 닫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승합차면 얼마? 승합차면 20만 원. 2, 1, 10, 100, 1000만, 10만. 그러니까 오류가 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누르면서 1, 1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 하나 빼먹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나머지는 다 버스겠죠? 그러니까 승용차, 승합차, 버스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용차 15만 원, 승합차 20만 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버스이기 때문에 버스는 얼마? 40만 원. 1, 10, 100, 1000만, 10만, 40만 원. 자, if를 두번 썼으니까 갈로 두번 닫아줍니다. if를 쓴 만큼 갈로 닫아주고 엔터. 떴어요. 자, 승합차니까 20만 원 나왔죠? 까만색 십자가에서 밑으로 쭉 드래그하면 버스일 경우에는 40만 원, 승용차는 15만 원, 승합차는 20만 원이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요금까지 다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가요금. 자, 부가요금은 역시나 차종이 승용차면 만 원, 승합차면 5만 원, 버스면 8만 원으로 계산하라. 앞에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쓰면 된다, 그죠? 자, 똑같은 방법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복사해서 쓰다 보면 셀 주소에서 오류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는 자, 그런 연습을 해주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if 함수 쓴다고 생각하시고,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if 만약에 차종인 얘가 자 차종 선택할 때또 이거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김석수 라인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는 거죠. 자 얘가 뭐면 자큰 따옴표 열고 승용차이면 자 이번에는 승용차부터 이제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승용차이면 만 원이었어요. 또 여기다가 만원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만 원은 1, 10, 100, 1000만 이렇게 입력하는 거고요. 자또 한번 if 또 한번 if 제가 뭔가를 잘못 눌러서 다른 상자가 떠버렸어요. 그죠?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만 원이고 자, 또 한번 if 만약에 뭐가 얘가 이번에는 따옴표 열고 뭐면 승합차면 5만 원 승합차면 5 하나 둘셋넷 5만 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버스니까 버스는 얼마요? 8만 원. 8 하나 둘셋넷 if 두번 썼으니까 갈로 두번 닫아 주고요. 그래도 그래 그대로 엔터. 자 5만 나왔죠. 승합차니까 5만 나왔고요. 까만색 십자가에서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했을 때아 버스면 8만 원, 승용차면 10,000원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번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합계 계산하면 되겠죠. 합계는 쉽네요. 기본 요금 더하기 부가 요금이네요. 자는 해서 자 기본 요금 계산한 거 플러스 부가요금 클릭 그대로 엔터 해서 합계금액 그대로 까만색 십자가에서 밑으로 드래그. 자 이렇게.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이렇게 하던데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이 합계 구할 때는요 사실 우리가 이 합계 수식 입력줄을 보면 여기에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의 지시사항에 보면 대부분 모든 수식의 계산은 뭐 내장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라. 내장 뭐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선생님 이거 함수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함수를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조건이 없이 그냥 더하기를 하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수식을 복사해서 아래쪽에 붙여라. 이거 나중에 모의고사 뒷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이런 방법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어떤 수식을 사용했는지를 이 아래쪽에다가 수식을 입력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함수를 쓴다. 그러면 더하기 함수는 선생님 어떻게 씁니까? 덧셈 함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썸이잖아요. 썸. 그러면 자, 이 옆에다가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수식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두개
합한 값을 여기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합한 것을 함수를 써야 된다. 굳이 써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sum이라는 함수가 합격원 함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 두개 범위 지정하고, 그쵸? 갈로 닫고, 그리고 엔터 치면 어때요? 똑같은 금액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써라라는 말이 나온다면 sum 함수를 이용해서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두 개를 더하기 때문에 굳이 함수를 안 쓰고 답을 해 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 들어가 있는 수식을 직접 여기다 입력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한다? 그쵸? 는하고 sum에서 이거 두개 블럭 지정한 거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엔터를 쳐버리면 25만 원이라는 답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 수식을 그대로 보여줄 때는 텍스트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맨 앞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 하나 붙인다는 거, 요거 본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설명을 못 들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수식 앞에 작은 따옴표를 붙이면 저 수식이 계산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수식만 보여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부분 모의고사 뒷부분에 가면 한 번씩 나올 거니까, 자, 그때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미리 맛보기로, 그쵸?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올라가서 연습했던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쵸? 대여 1, 부가요금, 합계요금까지 요거 다 계산을 해서 그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각 항목별 차종별 합계를 구하라. 요거 중요하죠. 차종별의 합계. 자, 이것도 함수를 하나 쓰셔야 되는데, 자, 위에 올라가서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뭘 보느냐? 작업표 형식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작업표 형식을 보니까 이렇게 요금 합계, 그 다음에 버스, 승합차, 승용차, 버스의 합계, 승합차의 합계, 승용차의 합계를 따로따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뜻이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다가 요금 합계라고 쓰고요. 요금 합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여기죠. 이게 버스, 그 다음에 승합차, 그 다음에 승용차. 자,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여기에 지금 엔터를 쳐버리니까 자동으로 뭔가 나와버리죠. 근데 이게 답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다 지우겠습니다. 자, 지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할 것은, 자, 예를 갖고 보면 여기는 버스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니까 여기에 나와야 될 값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위에서부터 버스를 찾아볼게요. 얘가 버스죠. 버스니까 6. 다음에 얘도 버스죠. 얘는 9. 합하면 얼마? 15.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버스죠. 12니까 합하면 27. 그죠? 또 여기도 버스죠. 저 20까지 합하면 얼마? 47. 여기도 버스죠. 저 10까지 합하면 얼마? 57. 그래서 여기 답이 뭐가 나와야 된다? 57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각 차종별의 합계를 모두 다 여기에 다 구해주라는 얘기죠. 됩니까?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는 합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뭐다? 그쵸. 합계를 구할 건데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SUMIF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SUMIF라는 함수, 역시나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SUMI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SUMIF, 갈로 열고 이렇게 하는데, 갈로 열고 이렇게 하는데, SUMIF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FX를 이용해서 SUMIF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FX는 함수 마법사 단추입니다. FX 누르니까 저렇게 SUMIF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자, 첫 번째는 range라고 돼 있죠.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한다. 조건의 범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이 부분은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의 합을 구합니다. 주어진 조건, 여기가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썸 레인지라는 게 주어진 조건에 의해 셀들의 합을 구합니다. 합을 구할 범위를 잡아주죠. 자, 썸이프 함수 어떻게 쓴다? 조건의 범위, 두 번째는 조건, 세 번째는 합을 구할 범위. 그래서 첫 번째 클릭해놓고 조건의 범위가 얘들이죠. 얘들. 그쵸? 얘들 중에서 우리는 뭘 찾을 거예요? 얘들 중에서 버스를 찾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버스를 찾을 거고, 합계는 뭘 구할 겁니까? 얘네들 전체 중에서의 합계를 구할 거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SUMIF 함수를 쓰는 방법은 첫 번째 조건의 범위입니다. 이 조건의 범위라는 것은 얘들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 중에서, 그죠? 범위 중에서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C17에 해당되는 거, 요거 버스를 찾아라. 그죠? 버스를 찾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
D5부터 D16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계를 구해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얼마 나왔습니까? 57입니까? 67입니까? 그 값이 여기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엔터 치면 진짜로 그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확인. 어때요? 57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아, 기분 좋다. 답 나왔다 해서 까만색 십자가에서 옆으로 드래그, 밑으로 드래그 하면 나머지도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나머지 답이 전부 다 엉망으로 나와버리죠.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sumif 함수를 쓰는 방법을 알았다면, 자 여기서 fx로 sumif를 쓰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다면, 만약에 다른 쪽에서, 자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합계를 구한다. 여기 있는 합계. 자, 이 합계를 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합계를 구하려면 이 첫 번째 범위가 어디에 범위가 와야 되냐면, 역시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조건의 범위는 뭐가 와야 돼요? 이거에 대한 합계니까 승용차에 해당되겠죠. 얘가 이쪽에 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C19가 와야 돼요. C19가. 됩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sum range는 합계 구할 범위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대한 합계니까 합계 구할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합계 구할 범위가 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E5부터, 그죠? E5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E5셀이 되는 거니까 E5부터 시작해서 E16까지, E16까지. 그럼 여기에 E5부터 E16까지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본 강의를 통해서 달라붙이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까만색 십자가를 만들어서 옆으로 드래그, 밑으로 드래그 했을 때 모든 답이 한 번에 나오게 하려면 달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시험지로 갔을 때 달러의 의미를 까먹었어, 모르겠어,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손발이 고생해야죠. 그쵸?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일일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없다 그러면 여기 가서 sumif 한 번 더 해주시고, 여기서 한 번 더 해주시고, 여기서 한 번 더 해주시고, 이렇게 총 3,42 12번의 sumif를 일일이 다 사용하셔서 해줘도 답만 정확하게 나온다면 감점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엑셀을 지금 하시는 거니까 시험에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엑셀에서 달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달러의 의미, F4번 키 눌러서 절대참조, 혼합참조에 대한 의미, 상대참조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식을 자, 더블클릭해서 그러면 어떻게 달러를 붙이면 되느냐. 자,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 했을 때 이 차종의, 파란색의 이 차종의 범위는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했을 때도 이 차종, 파란색의 범위는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파란색 범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변화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키보드 F4번 키를 눌러서 $C5, $C, $5, $C, $16 이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F4번 한번 누르면 되죠. 됩니까? 이렇게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고요. 모든 위치에서 이 차종의 파란색 범위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17이라는 거, 이 녹색 지금 버스죠. 자 버스인데 이 버스가 오른쪽으로 이동될 때 바뀌면 안 돼요. 자 요 셀을 선택해 놓은 상태인데 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 했을 때 이 주소가 옆으로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버스는 고정돼 있어야 돼요.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넘어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C에서 D로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C 앞에다가 달러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C17에서 C 앞에 달러를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드래그 했을 경우에 이 버스는 승합차, 승용차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러면 17이라는 이 셀 주소는 18,19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7 앞에는 달러를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두 번째에서는 $C17이라는 주소가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F4번 키를 한번 누르면 달러가 다 붙죠. $C, $17이 되는데 F4번 키를 한번 더 누르면 C, $17이 되고, 또 F4번 키를 한번 더 누르면 $C17이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C17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거는요,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하고, 그러면 이 세 번째 주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이 보라색의 이 주소의 범위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주소는 첫 번째는 이 얘를 대여 1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범위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범위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부가요금 합계 금액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D라는 주소가 EFG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D 앞에는 달러가 붙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붙는다는 것은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바뀌면 안, 얘는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드래그 했을 때, 여기서 밑으로 드래그 했을 때이 범위가 바뀌어야 됩니까? 이 범위가 한 칸씩 밀려 내려와야 됩니까? 이 범위는 이쪽에서 계산하는 거나 이쪽에서 계산하는 거나 이쪽에서 계산하는 거나 모든 범위는 얘랑 동일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에 17, 18, 19로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숫자 앞에 5와 16 앞에 달러를 붙여줘야 되고 D 앞에는 달러를 붙이면 안 된다. 이게 정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이 상태에서 F4번키를 한 번, 두번 누르면 D 앞에는 달러가 안 붙고 숫자인 5와 16 앞에는 달러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센터를 치게 되면 자, 57 그대로 나오고요. 자, 까만색 십자가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또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전체 답이 아주 정확하게 계산돼서 나온다. 그래서 결국 자, 이 부분의 위치는 SUMIF라는 함수는 앞으로 모의고사 진행되면서 몇번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복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외워도 괜찮겠습니다만은 SUMIF의 그 함수 쓰는 방법은 FX를 눌러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어떻게 기억한다? 첫 번째는 range, 조건의 범위니까 원하는 조건을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그죠? 여기까지죠? 범위를 지정하고 대신에 이 조건의 범위는 무조건 숫자 알파벳 둘다 앞에 둘다 달러를 붙이죠. 다시 말해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에 C17 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C 앞에만 달러, 그러니까 알파벳 앞에만 달러를 붙이고 숫자 앞에는 달러를 붙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합계를 구할 범위에서는 숫자 앞에 달러를 붙이고 알파벳 D 앞에는 달러를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다 붙이고 얘는 알파벳 앞에 붙이고 얘는 숫자 앞에 붙인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SUMIF는 자유롭게 쓸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UMIF 함수를 통해서 합계까지 구했는데 자, 여기 오타가 하나 있나요? 그죠? 여러분 오타는 지금 치우겠습니다. 아까부터 저 오타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 있죠? 그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타는 충분히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오타가 없도록 해주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식까지 다 끝냈어요. 그쵸? 자, 계산식. 자, 빠진 거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여기 있는 모든 계산식이 우리가 다 끝나게 된 거고요. 이제 정렬하는 거 하셔야 되겠죠? 자, 대여 1의 오름차순 정렬 같을 경우에는 합계 금액 오름차순. 첫 번째가 대여 1이고 두 번째가 합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정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정렬하라 그랬죠? 그쵸? 반드시 범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제목 라인을 포함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합니다. 합계 라인 범위 지정 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데이터 입력, 출력하고 상관없는 이쪽 부분도 반드시 범위를 지정해서 정렬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자, 데이터 메뉴에 자, 정렬 단추 클릭하셔서 자, 내 데이터 머리글 표시에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렬 기준 첫 번째가 대여 1 오름차순이니까 대여 1 오름차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렬은 합계 금액 오름차순이다, 그죠? 그래서 기준 추가를 한번 누르신 다음에 합계 금액 오름차순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쵸? 더 이상 건드릴 거 없죠? 자, 확인 단추 누르면 짜라락 정렬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원하는 형태로 정렬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계산과 정렬까지는 끝나게 된 거죠. 자, 이제 꿈입니다. 그죠? 자, 이쯤에서 한번 저장 단추 한번 눌러줄게요. 그죠? 중간에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장 단추는 중간중간에 한번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목 클릭한 다음에, 자, 제목의 크기는 여기 18포인트 크기로 하고 가운데 표시합니다. 그리고 위에 그림을 보니까, 이게 제목 밑에 밑줄이 보이시죠? 그래서 밑줄까지 하란 말 없더라도, 작업표에 밑줄이 있으면 밑줄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18포인트 크기에 가운데 표시한다. 그래서 홈 메뉴 눌러서, 자, 글자 크기, 자, 18포인트에 밑줄, 그죠? 그 다음에 얘네를 이렇게까지 범위 지정해서 요거 병합 후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주시면 가운데 가겠고요. 자, 이어서 테두리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테두리는 자, 전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난 다음에 자, 테두리 단추 누르셔서 자, 모든 테두리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를 먼저 선택하게 되면 안쪽에 어떤 부분을 한번더 병합해야 될지가 보이는데 자, 우선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표를 먼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런 형태의 작업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아, 이 요금 합계 부분이
전체가 병합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보이시죠? 자, 병합 단추 한번더 클릭하셔서 요금 합계 부분을 병합을 하게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 지시사항을 읽지 않더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전체 중에서 뭐를 가운데 맞춤을 먼저 해주세요. 요거. 그러니까 모든 글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맞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맞춤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돈에 관련된 거. 그렇죠. 금액에 관련된 게 혹시 문제에서 금액이 우리나라 돈의 원화 말고 뭐 엔화나 달러를 표시하라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원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요금, 부가요금, 합계금액이 전부 다 우리나라 돈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블럭증하고 난 다음에 여기 원화 표시만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숫자가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되면서 원화 표시가 다 붙는 과정까지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여 1이라는 것은 사실 숫자이기 때문에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이기 때문에 얘를 가운데 맞춤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측을 맞춰야 되는데 이럴 경우 일부러 우측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숫자의 경우는 이렇게 천단위 콤마 버튼만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측을 맞아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서식은 대부분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빼먹은 게 없나를 살펴보는 건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하, 여기 선생님 가운데 선이 없습니다. 이거 지난 모의고사 1회 때도 했었죠. 그러면 가운데 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개선 단추 오른쪽에 삼각형을 열어서 다른 테두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이렇게 나타나면 안쪽 가로선이 없으면 되니까 요 안쪽의 가로선을 얘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사라지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안쪽 가로선은 사라지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되겠죠? 자, 작업표 형식과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시사항 중에서 빼먹은 게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뭐 작성 일자 우리가 입력을 했고요. 그쵸? 입력을 했고 정렬을 했고요. 모든 계산 다 끝났고 자, 제목 18포인트 가운데 했고요. 글꼴은 이미 선정이니까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안 건드렸고요. 자, 금액은 원화 표시. 자,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하고 금액 외의 수치에는 콤마를 표시하지 않는다. 선생님, 금액 외의 수치에는 콤마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선생님 아까 콤마 찍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할때 우측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이 콤마 단추를 누르긴 했지만 실제로 이 숫자가 천 단위가 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으세요.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천이라는 단위가 있다. 그러면 이거 천 단위 콤마 찍지 않고 그냥 천이라고만 나오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최근 문제에서는 금액 이외의 수치에서는 콤마를 표시하지 않는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콤마만 표시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쵸? 크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외에 이제 모든 수치는 뭐셀 서식의 속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소수야 나온 부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역시 무시하셔도 되겠고요. 자, 숫자 셀 우측 수직 맞췄고요. 문자 셀 수평 중앙 맞췄어요. 그 다음에 자, 인쇄 출력할 때 판독 불가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보기 등을 통하여 셀의 크기를 적당히 조정한다.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한번더 점검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첫 번째 작업이 다 끝났고요. 이제 그래프 작성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프 작성 역시나 앞서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데 자, 자동차 렌트 관리에서 대여일이 10일 이상인 자료의 부가 요금과 합계 금액이다. 자, 대여일이 10일 이상이다. 그럼 대여일 우리가 아까 대여일 기준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10 이상이면 얘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데이터. 나머지는 대여일이 전부 다10 미만이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고 얘네들을 그래프로에 나타나게 하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뭘 나타나게 하라? 부가 요금과 합계 금액을 나타나게 하라. 그러면 10일 이상인 거에 부가요금과 합계 금액이니까 얘네 두개 나타나게 하란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아래쪽에 보니까 X축의 제목이 대여자. 대여자 누굽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아, X축은 어차피 사람이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요거를 여기서 파악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이름을 같이 잡아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여기만 범위를 잡고 지정해서 들어가서 그래프를 만들 때 이름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X축 제목 확인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프 만들기 전에 이 이름까지도 같이 범위 지정해서 그래프를 만들어주면 훨씬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했으니까 자, 삽입 메뉴에 어디? 세로막 대형을 클릭을 하는데 자, 클릭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제에서 뭡니까?
부가요금은 수직 이중막대, 그 다음에 합계 금액은 데이터 표식에는 꺾은 선형, 지난 모의고사 1회 때랑 거의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로 막대형을 클릭한 다음에, 그죠? 요거, 그죠? 요거 묶은 세로 막대형, 그 다음에 얘는 누적 세로 막대형, 얘는 그 다음에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인데, 선생님, 수직 이중막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직 이중막대라고 적혀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수직이라는 말은 뭡니까? 세로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움 없으면 막대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요거 첫 번째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요. 자, 나중에 모의고사 우리가 3회, 4회, 5회 풀때 새로운 유형의 그래프가 나오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모의고사 2회까지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우선 뭐 크기부터 한번 조절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다 꾸며놓고 크기 조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 영역에 네, 됐네요. 자, 이렇게 그래프부터 늘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그래프의 하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합계 금액을 바꿀 거냐, 부가요금을 바꿀 거냐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빨간색이 합계냐, 파란색이 부가냐, 이것 때문에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우선 법례부터 그럼 한번 바꿔볼까요? 법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례 바꾸는 거 했었는데, 자, 법례 바꾸는 것은, 레이아웃 메뉴에서 법례라는 부분이 있죠. 이 법례가 어느 위치에 표시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정한다면, 법례의 이 글자가 계열 1, 계열 2를 바꾸는 방법은 디자인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 메뉴에서 바꾸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데이터 선택 메뉴에서 계열 1을 우리가 뭘로 바꿀까요? 여기서 계열 1을 뭘로 바꿀지 고민하는 부분은 계열 1은 파란색이죠. 계열 2는 빨간색이죠. 둘 중에 어느 게더 커요? 합계가 크겠어요? 부가요금이 크겠어요? 당연히 합계 금액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합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빨간색 부분이니까 빨간색 부분이 계열 2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열 2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하고 편집 단추 눌러서 이 부분을 뭘 한다? 합계 금액. 얘를 합계 금액이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 1도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럼 계열 1이 뭐다? 자, 부가요금이 되겠죠? 그래서 편집 단추 눌러서 계열 1을 부가요금이라고 하고 확인 단추 누르면 자 이렇게 법내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쵸? 자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요. 자 법내 이름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계 금액이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는 얘기죠. 그러면 합계 금액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 그죠? 요거 선택한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부가요금은 세로 막대로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합계 금액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정리가 된 겁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나머지 자, X축의 제목, 그래프의 제목, 그래프의 제목부터 할까요? 자, 그래프의 제목은 삽입 메뉴로 갈까요? 자, 삽입 메뉴에 가면 그래프의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메뉴 때문에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죠? 메뉴는 삽입 메뉴냐, 디자인 메뉴냐, 또 서식 메뉴냐,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뒤져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뒤져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아웃 메뉴에 가니까 어디 있습니까? 차트 제목 있죠? 이 차트 제목을 클릭하셔서 차트 위를 선택하라 그랬죠? 차트 위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제목은 문제에서 렌트 관리 현황 분석이라고 돼 있고, 자, 밑줄이 꿰어져 있습니까? 블럭 지정해서 홈 메뉴에서 밑줄 단추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쵸? 자, 확대 출력, 뭐, 기본적으로 확대가 돼 있으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축 제목과 Y축 제목 입력해야 되겠죠? 역시 레이아웃 메뉴에서, 축 제목 클릭한 다음에 기본 가로 축 제목에서 축 아래 제목을 클릭한 다음에 이게 X축, 가로가 X축이니까 이름이죠. 그래서 대여자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축 제목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세로 축 제목에서 세로 제목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가 금액, 자,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거 3번, 4번이 지금 끝난 거예요. 3번, 4번이 끝난 거고 X축 눈금 단위는 임의로 하라 그랬으니까 건드릴 필요 없고요. 자, Y축 눈금 단위는 뭔가를 좀 건드리란 얘기예요, 그죠? 최소값이 0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값이 0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나와주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0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이 50만이라고 돼 있죠? 그럼 최대값이 50만 이게 뭐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제일 높은 거. 이게 60만 나와 있죠? 여기가 뭐야? 50만이 되게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눈금 단위는 10만이니까 요거 단위가 10만씩 증가하게끔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쵸? 요거 조정하라는 얘기니까, 자, 이거 조정은 눈금에서 하는 거니까 얘를 더블클릭하면 돼요. 그쵸? 얘를 더블클릭 또는 얘를 오른쪽 단추 누르면 이 부분에서 축 서식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 축에 대한 서식을 바꿀 거니까. 그래서 축 서식 들어가게 되면 역시 대화 상자가 열리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자동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최댓값을 어떻게 고정으로 한 상태에서 얘를 50만으로 바꿔주면 돼요. 50만. 맨 앞에 숫자만 바꾸면 되겠죠? 소수점 0 이거 필요 없으니까 뭐 없애셔도 되고 점0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없으세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뭘로 하라? 0으로 하라 했으니까 이거 다 치우고 그냥 0이라고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주단위 역시 고정으로 해놓고 주단위 얼마? 10만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조단위의 말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역시 닫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이시죠? 제일 큰값 50만, 주단위 10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0원이니까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 자, 여기까지가 이제 6번에 대한 지시사항이고, 자, 법례 아까 우리가 바꿨죠? 부가요금과 합계요금이라고 우리가 바꿔놨었고요. 그 다음에 출력물 크기는 A4용지 2분의 1장 범위 내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만들어놨었죠. 왜? 이거 전체가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내리면 A4용지 전체에 얘가 이제 반이 되겠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프도 반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말 때문에 그래프 크기는 표의 크기랑 거의 똑같이 맞추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작성 조건에 없는 형식이나 모양은 기본 설정 값에 따르며 그래프의 너비는 작업표의 너비에 맞춘다니까 요 너비를 우리가 정확하게 맞춰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끝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인쇄 준비 상태 만들어 두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오피스 단추 눌러서 인쇄로 가서, 그죠? 바로 인쇄 버튼을 누릅니다. 눌러서 선택 영역을 클릭한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페이지 설정에서, 그죠? 여백 탭에서, 아니, 페이지 설정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 클릭해 주시고, 여백 탭에서 위쪽 여백을 얼마? 6cm. 그리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 세로 둘다 체크. 여기까지만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니까 어때요? 그죠? 여백 표시를 보니까 위쪽 6cm 비어지면서 확대해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그쵸, 나와 있죠? 그래프도 확대해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그죠? 저장 단추 한번 누르시고,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감독 PC에 들고 가게 돼서 불러오게 되면 딱요 상태로 불러와 진단 말이죠. 그러면 오피스 단추 누르고 감독위원회 PC에서 어떻게 해요? 인쇄 가서 바로 인쇄를 누른 다음에 반드시 선택 영역 미리 보기를 한번 하신 다음에 잘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 인쇄 버튼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모의고사 두 번째 자동차 렌트 관리라는 유형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자,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이 사실 40에서 45분 만에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중간에 제가 함수 설명, 서미프 설명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거의 한 50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지만, 이번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함수, 서미프 함수 제대로 알았다면 이해 모의고사 푸는 데는 시간은 충분히 한 40분 범위 내에서 충분히 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의고사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그쵸? 천천히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와 주셔서 유형을 한 10가지 정도만 익히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을 합니다. 합격은 당연하고요. 저의 목표는 뭐다? 그쵸. 100점 합격이 목표입니다. 자, 100점, 뭐, 100점으로 합격하나, 60점으로 합격하나, 뭐, 자격증을, 뭐, 더 좋은 걸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 하는 거, 사무자동화는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충분히 100점 맞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100점으로 합격하는 여러분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갈 거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더 힘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